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캠핑을 왔습니다. 밖에서도 뻔뻔하게 자라는 진정한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캠핑 영상을 너무 많이 브이로그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먹방입니까? 먹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캠핑 올 때 거의 밀키트 위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맛있어하는 아이들로 오늘 준비해왔거든요. 캠핑 요리. 근데 이거는 집에서도 다 해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추천하려고요. 저희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가장 처음으로 먹을 건 바로 이 아이입니다. 강릉식 짬뽕 순두부찌개. 맛있겠죠? 제가 순두부찌개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북창동 순두부찌개 밀키트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까 고민을 좀 때렸는데 오늘은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일했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먹기 아주 좋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순두부, 해물, 대파, 양파, 그리고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소스를 넣습니다. 완전 그 소스네. 마라탕 같아. 이제 제가 씻어온 양파,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계란은 각일이지. 와우! 황당하게. 나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됩니다. 아우! 뭐야? 아우, 눈뽕! 아! 왜? 가까이 갔더니 여기가 눈이랑 콧구멍에 다 들어왔어. 밥 하나로 나눠먹는 우리는 소식자다. 그죠? 강릉 짬뽕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쉽는데? 소리가 아주 지옥불 소리네. 그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어제 보여줬잖아. MBTI. 네. 제의를 빡치게 하는 피해 계획.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완벽한 계획이다. 이보다 더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 저도 항상 그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죠. 아, 그래서 빡쳤나요 맨날? 아니, 전 이제 적응이 됐어요. 저희 신랑이 완전 제이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완전 피고. 다르지 달라. 저는 MBTI가 극단적인 사람이거든요. ISFP인데 I도 끝! S도 끝! 요즘 또 그렇게 나오더라. 끝. 키도 끝.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나오던데. 극단적이니까 그 바뀌기가 쉽지 않겠죠? 무계획하면 이민지. 그지.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임기응변에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 좋게 포장하면.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P와 J의 여행 해보면 재밌겠죠. 재밌을까요? 재미를 오빠...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빠의 계획을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그지? 알죠? 계획 세웠는데 안 지키면 엄청 싫어하는 거. 큰일 났네. 와이프랑 가면 여행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야. 계획을 세웠는데 지켜야죠. 와이프는 계획을 안 지키라고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죠. 다음에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그 맛이지? 강릉 맛. 짬뽕 순두부 맛이 난다.
이건 해물 맛이 강한. 아, 맛있네. 아, 지금 바람이 엄청 살랑살랑 부는 게 조금 쌀쌀해졌는데, 아, 딱이었다. 그죠. 메뉴 초이스가 아주 좋았다. 압도적 맛은 아니니까? 강릉에서 먹었을 때도 압도적 맛은 아니었는데? 어. 아니, 이 맛이야. 이 맛 아닙니까? 네, 저는 강릉에서 줄 서서 먹을 때도 이 맛 비슷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았다. 저희가 방금 순대를 먹었는데, 아, 좀 출출하다. 양이 작았다. 밥을 저희가 하나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쭉. 버딱.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 사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켓컬리에 있는 걸 사봤는데,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저같이 동네에 호떡 가게가 없어서, 호떡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시는 분들. 기다려보세요. 기름 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을 둘러야지. 아닌가? 빨리 올린 거 아닌가? 오, 탄다. 줄여. 에이! 불에 뺀 이 불이 너무 센데. 왜 이렇게 줄? 봤습니다. 새까만 잊어버렸네?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비로 호떡은. 탔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쪽은 안 탔어요. 안 탄 쪽으로 먹자. 뜨거워요? 응. 아! 아, 대박, 뜨거워. 와, 대박죠? 응! 대박! 왜? 왜 엄청 많았어? 제가 얼마 전에 1,500원짜리 호떡을 사 먹었는데, 꿀이 너무 안 들어있는 거야, 설탕에. 얼마나 빡쳤겠어. 그러니까. 꿀맛으로 먹는 건데, 호떡은.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거보다 맛있었어. 이거 괜찮은데? 괜찮지? 나 이거 싸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맛있는데? 나 이거 계속 싸야겠다. 역시 캠핑은 뭐다? 먹으러 오는 거다. 그죠? 이 설탕에 안 기어보신 분은 없겠죠? 아니, 이 길이 대박적이에요.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물을 붙이면 정말 쉽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겠죠? 토마호크를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토마호크다, 오빠. 지금 시즈닝을 해놓으려고 해놓고, 우리의 장작이 수치되기까지. 이제 파스타를 해야겠지? 고기를 먹기 전에 이거 이카시오입니까? 파스타 뭐지? 베이컨이 왜 이렇게 많아? 베이컨 반 파스타 반이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너무 많은데? 베이컨은 근데 익으면 쪼그라드는 거 알지? 베이컨을 먼저 볶아줍니다. 볶아 이거는 트레이더스. 아,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건데 진짜 괜찮아요. 면도 따로 끓이지 않아도 돼서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면이 있고, 스프, 치즈 파우더.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강추해요. 가니쉬 이런 세트가 팔거든요. 네. 딱 양송이 4개와 아스파라거스만 들어있는데, 왜냐면 둘이는 야채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캠핑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간편함. 어, 가위로 웬만하면 합니다. 흥동 해야 돼, 가위로. 그리고 약간 볶아볼까? 면을 안 넣어도 되겠는데? 그러게. 꽉 찼습니다. 지금 야채를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우유를 90ml를 넣어요. 90ml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많지 않은 양이지? 분말 수프를 넣어줍니다. 이것만 넣으면 이게 마법의 소스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후추를 찹찹하면 무조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끓으면 면 투어하고 1분 30초 면 끝! 한냄비 요리 최고지.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능력이다. 네. 집에서 그냥 뚝딱 베이컨 같은 거 없어도 사실 라면만큼 쉽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로 하는 건데 물로 하는 것보다 우유가 맛있다. 우유로 하면 더 찐득한 참풍밥을 먹을 수 있다. 맛있는데? 찐인데? 미쳤는데? 저희가 앞에 찍고 있었는데 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또 안 돌아갔네요. 그래서 거의 다 먹어가는데 큰일 났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 짱이다. 저는 투움바 때문에 아웃백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거가 있으면 아웃백을 안 가도 된다. 그지 그지. 집에 있는 거 냉장고 냉장고 털이 다 털어 넣으세요. 솔직히 이건 15,000원짜리 파스타 정도는 된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맛있다. 알지? 또 상태. 강추. 이제 나는 쉬겠다. 고기를 구워. 나와볼까 이제? 숯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굽는 노하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굽는 겁니다. 네, 그렇답니다. 시베가 고기 먹는 줄 알고 깼어, 자다가.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빨리 잘라줘, 먹게. 아, 레스팅 하고 있었는데, 잠깐. 아, 뭘 레스팅을 해. 우린 레스팅 할 시간 없다고. 먹으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색존 맛. 아 너무 맛있는데?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맛있네. 나쁘지 않았네. 그때 취향여행 갔을 때 느낌이 난다. 그래?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배가 불러서 멍을 때려야 돼. 야 이제 좀 쉬는 타이밍입니까? 네. 쉬셔야죠. 빈미더. 계속 먹을 순 없으니까. 빈미더. 불탑니다. 밤을 구워요. 지금이 또 밤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익을랄까? 물 한 병으로 끓이는 모듬 두개탕. 이것도 마켓컬리 제품입니다. 군밤은 호일에 싸기로 했어요. 물에 조개와 감자 수제비를 넣으래. 넣으라. 조개를 다 때려 넣으라. 가리비스. 가리비 앤 마지막. 아니 뭐 많은데? 아 감자 수제비도 지금 넣으라 그랬네. 감자 수제비 미쳐다리 이렇게 그냥 때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때려 넣고 끓여. 이게 해감을 따로 안 해도 돼가지고 끓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넣어주세요. 야채를 때려 넣습니다. 칼칼. 껍질이 쏙까지네? 응, 쏙까지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이게 칼집이 나 있어서. 맛밤이네. 맛있지. 맛있는 밤이다. 아, 이거. 잘 샀다. 이것도 성공했다. 그치. 이게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네. 여기만 이렇게 좀만 힘을 주면 잘라졌어. 껍질 벗기기 쉽더라고. 손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세상 좋아졌어. 그지? 진짜 돈이면 다 되나봐.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는데요? 술이 들어갑니까? 네. 술이 술술 들어가죠? 취한 것 같은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맛이 괜찮습니까? 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시지만 네. 이것이 술을 부르는 맛이다. 이거는 소주를 부르는 맛이다. 그죠. 이게 뭔가 조개살을 엄청 싫어하지 않아? 맞아요. 맛있어요. 아주 이거 만 원인가 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 괜찮지 않나? 맞아요. 아니 근데 일단 쉬우니까 응. 아주 구초 있어요. 네. 끝. 맛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처참한 몰골이군요. 왜요? 저는 눈썹도 그렸는데요. 별일이네. 근데 눈이 안 떠져. 저희가 준비해온 마지막 아침. 마지막 아침입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짠! 짜자잔! 짜자잔! 캠핑에서 라면이 빠질 수 없잖아요. 대신 하나만 끓일 거예요. 하나만 끓여서 먹고 죽을 해 먹어요. 죽을 해 먹어요. 열 칼은 무조건 죽을 먹어야죠. 이제 저희 앞에 보이는 뷰고 이렇게 끓는데.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좋습니다. 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면을 넣어볼까요? 네, 면을 넣어주세요. 면은 어떻게 안쪽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사이즈잖아요.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뭐다? 꿀맛. 찐이다.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어보시라고. 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빵이다. 맛있게 잘 끓였어. 다음은 죽으러 갑니다. 캠핑을 다니면 안 좋은 점은 여러분 살이 쪄요. 살을 빼기는 어렵나 봐. 살찔 각오를 하세요. 밥을 넣겠다.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햇반 생으로 넣습니다. 계란 좋아? 김천에 볶음 죽을 좋아하잖아요. 아, 거기에는 뭐, 죽 먹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김가루, 와. 안 먹어, 브라우. 브라우, 브라우. 맛있지, 뭐. 맛있어. 역시 입맛이지. 싱거울 때는 파김치. 먹어주면 꿀맛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짱이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를 먹습니다. 그러라. 저는 커피는 물론 이거 뭐지? 드리퍼. 드리퍼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또 카누를 먹기에는 너무 아쉽다. 한우는 이 날 커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그 맛을. 제가 나름 커피에는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정착한 건 뭐다?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러워요. 커피빈의 드립백입니다. 근데 이게 커피빈에서 사려고 그러면은 항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마켓컬리에 있습니다. 저 이거 아주 만족하면서 아주 저의 정착템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냄새가 좋아. 이 감성. 이 감성. 이렇게 진한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오후 같아. 해 질려.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제 가야 한다는. 맛있다. 바로 입맛 아닙니까?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도 짐을 싸고. 아. 귀찮다.
귀찮지만 좋지요. 그죠, 좋죠. 좋긴 좋지. 그러면 마무리 영상을 찍어야겠죠? 오늘은 저희가 캠핑 가서 뭐 해먹는지 캠핑 요리 추천, 밀키트 추천. 캠핑 요리지만 집에서 해먹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다. 맛있는 밀키트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슬피아도 안녕. 인사해. 안녕.